진짜 이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되게 힙하세요. 긴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니까. 어, 그래! 마누라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척하는 거! 얼른 내려가! 어서! 미안. 혹시 없다. 나쁜 놈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철없는 엄마 향숙이 역할을 맡은 배우 진경입니다. 현장이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여기 오면 정말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은 너무 좋은 현장이었어요. 빨리 참 많이 벌어. 야! 야 뭐냐? 너 편하게 밥 벌어 먹고 살지 모르지? 또 다시 같이 꼭 하고 싶은 그런 촬영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우 안내상입니다. 소연이 아빠, 네, 태섭으로 나옵니다. 너무 따뜻한 드라마 만나서 기분이 좋고요. 감독님 너무 자상하시고 모든 스태프들 친절합니다. 짧게 나와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 좋은 작품에 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실 제 머리 아닌데 좋은 가발도 해주시고 최고의 팀을 만난 것 같아서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소용없어 거짓말 사랑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소리! 야! 나한테 야? 나한테 야? 야 뭐야 어색해하고 갈게. 아 뭐야 어서오세요! 괜찮다. 예쁘다. 예뻐. 야. 어서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나보다 예뻐. 예쁘다. 나보다 예뻐. 진짜 돌았어? 능력이? 저는 좋았던 현장에서 좀 슬프더라고요. 힘든 현장은 눈물이 안 나오고 좋았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경혜입니다. 이렇게 소용없어 거짓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인데요.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요.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다시 찾아뵐 그날을 또 기약하며 루니타루의 가 산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끼쟁이. 어떻게 좋네요. 승려대 같다. 아, 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시윤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네. 너무 너무 좋다. 우리 화이팅으로 하자. 차찬, 지윤. 아 다시 화이팅. 야. 안녕하세요. 저는 백치훈 역을 맡은 하종우입니다. 벌써 드라마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진짜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또 촬영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춥고 더울 때도 그렇고 고생해주신 스태프분들과 감독님이 많이 생각이 나요. 드라마 마지막까지 소용없어 거짓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어서요. 그럼 제가 꼭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샤온역의 이시우입니다. 촬영이 이제 끝났는데요. 좋은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 또 감독님이랑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한테는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나 계속 이 생각. 이게 마지막인 거네. 우리 그냥 인사하면서 지내자.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까지 걸어가야겠다. 계속 걸어가요. 지나가다 보면 웃으면서 인사하잖아. 고마웠어. 막 촬영해서 왔어. 너. 아, 너 보고 염색했어요? 아. 카메라 바로 왔네. 감진도 눈물 날 것 같아. 너 땀 나. 울지 마요. 땀에 눈에 서를 수 있잖아요. 와, 마지막 대로 막습니다. 와, 너무 슬프다. 마지막이라니. 소리가 행복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강민을 찍는 소리. 네. 지금까지 올렸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수고하시겠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너무 예쁘다. 예쁘죠? 마지막. 아쉽네. 갑자기 좀 슬프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강민 역을 맡은 배우 서지훈입니다. 네, 저희 드라마가 드디어 종영을 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소용없어 거짓말 끝까지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저도 좀 후련하고 시원섭섭한 감정이 드네요. 좋아해 주신 배우분들 또 다른 작품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요.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좋은 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미 의식이 돌아와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가지고 목을 빼고 목을 아니 다리 보여주면 소미부였어요. 근데 며칠 있어요. 되게 푹신해가지고 편한 상태로 촬영한 거 있지만 감정은 그렇게 편하지 못하다는 거.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죽었으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려고? 또 말이야. 잘 지내. 감독님이야. 네, 안녕하세요. 조득찬 역의 윤지훈입니다. 득찬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따뜻한 현장에서 멋진 스태프분들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곧 추석인데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노력할게요. 늘 온기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 해가 지려지고 사진 찍는 날씨는 아닌데? 네, 마침 잘 사진 찍었어요. 아, 그래? 커피 차고 왔습니다. 형, 커피 잘 마실게요. 그래, 그래. 지훈이 형밖에 없다. 너네 두 잔 마셔. 감사함을 아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이 얻어먹거든요. 이렇게라도 민현이한테 고운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와서 너무 좋네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버스가 마지막에 떠서 하늘 위로 날아가고 이야 그런 행복하세요. 그런 느낌을 나는 건가? 그것도 자 아, 이거를 그때랑 다르게 잠깐만 미리 살짝 뜨고 눈 보고 눈이 희번덕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대기처럼 형 안 같이 앉으면 안 돼? 아 싫어 안 돼 이렇게? 어 대사를 만들었어 어?
사람들이 우리 토끼랑 여우 같대. 이거 얼마나 귀여운데. 혹시 뭐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 아니죠? 진심을 다시 꾹꾹 눌렀을 거라고. 아 진짜? 어딜 가서 토끼야. 토끼. 소리도 가끔 여우 같을 때 있잖아. 그럼 내가 여우 할까? 내가 여우 할게.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어. 여우에 간다. 네, 오늘 것만 마지막만 할게요. 과연 태마이 고아가 웃다가 토끼 머리 나온 거 준다 좀 맞출게. 강아지처럼요, 고양이처럼요. 토끼처럼? 아, 토끼 오케이. 거짓이야는 진실 앞에 마주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김도아 역할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드디어 소용없어 거짓말의 막이 내렸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작품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16부작 미니시리즈 주인공 맡게 되면서 부담감도 많이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많이 있었는데 남 감독님을 비롯해서 뭐 노영석 감독님 그리고 현장에 계신 많은 스태프분들 우리 소연이랑 지온이 형, 시우, 지훈이를 비롯한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제가 연기하는데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마지막 촬영까지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소용없어 거짓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김도아 역할의 황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용없어 거짓말에서 목소리 역을 맡은 김소연입니다. 한 5개월 정도 촬영을 하면서 너무 스태프분들과 함께 정도 많이 들었고 또 보셨다시피 너무 웃음이 많았던 현장이다 보니까 너무 아쉬움이 커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 스태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쁘고 재밌는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저한테는 너무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좋은 분들이랑 좋은 에너지로 이렇게 촬영을 한 만큼 보시는 분들도 좋은 에너지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저희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